그냥 뭐 산지를 쓰면 되지, 뭐 그냥 뭐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돔 낚시에서는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딸의 낙캠 여행기 눈뜨면 바다 3화 11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FSTV에서 만나요. 와우. 반갑습니다. 신병 훈련소 교관 이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시, 그러니까 찌낚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어신찌, 그러니까 이제 막대찌는 제외하고 구멍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민짱대 낚시는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시고 개념도 아시는데, 이 찌낚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개념과 원리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찌낚시는 릴하고 짱대를 이용해서 거기에 찌를 넣어서 낚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낚시는 릴하고 릴대만 써서 몽돌을 넣어서 원투를 해서 바닥층만 더듬는 그런 낚시였죠. 근데 이 릴 찌낚시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릴 원투 낚시를 하던 데서 좀 더 낚싯대도 예민하고 섬세하게 들어가고, 릴도 좀 더 정밀하고 조력이 좋은 릴을 쓰면서 주 대상어가 돔 위주의 낚시를 하는 게 릴 찌낚시입니다. 구멍찌 낚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구멍찌 낚시란 과연 무엇인가? 릴 낚싯대와 릴과 구멍찌가 조합이 돼서 낚시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전의 낚시와 좀 다른가 하면, 이전에 릴 원투 낚시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늘에 지렁이를 끼우고 그냥 멀리 던져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낚시였죠. 근데 지금 릴 구멍찌 낚시는 어떤 식인가 하면, 딱 크게 차이 나는 게 구멍찌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멍찌 낚시는 찌가 원줄을 끌고 가면서 대상어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공격적인 낚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적인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신찌도 물론 대상어를 찾아가면서 흘러가야 되지만, 밑밥과 미끼가 동조가 되어야만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밑밥을 안 치면 릴 찌낚시를 하는 의미가 없다. 오래된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릴 찌낚시를 좀 하는 분들은 그 자체를 뭐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미끼를 달고 밑밥을 또 뿌려주면서 채비가 같이 흘러가서 세 개가 같이 동조가 되게 되면, 밑밥이 살살살살 내려가고 채비는 흘러가고 미끼는 끝에 달려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대상어들은 항상 조류가 흐르는 방향 밑에 쪽에서 흐르는 방향 쪽으로 바라보면서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살살살 흘러가다 보면 대상어가 밑밥에 현혹돼서 오다가 미끼가 보이니까 그걸 물어서 입질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그냥 처박혀 있는 원투 낚시나 한자리에 가만히 둥둥둥 떠있는 어신찌에는 사실은 입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뭐 물에 떠있기만 하면 안 되느냐. 물에 떠있기만 하면 입질은 제가 보기에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비가 동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신찌와 밑밥과 미끼가 동조가 돼야 되는데, 이 채비가 바로 쪽바로 내려가서는 절대 동조가 될 수가 없죠. 밑밥 미끼는 부드럽게 사선으로 내려가는데 채비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특히 뱅에도문 이런 경우는 거의 절대라 할 정도로 입질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입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한 상황에 맞는 어신찌를 쓰고, 또 그 밑에 따르는 소품을 쓰고, 밑밥도 적당한 점도를 맞춰서 쓰시고, 이 모든 게 이제 서로 조합이 돼야 밑밥 동조가 되고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류가 아주 잔잔한 자리, 애만끈의 수심이 3m, 5m밖에 안 되는 데서 너무 부력이 센지, 예를 들어서 2호나 3호찌를 쓰게 되면 조류는 약하고 어신찌는 무겁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탐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 맞는 적당한 어신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부력이 적으면서 가볍고 잘 흘러가는지 그런 걸 써야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반대로 파도가 세고 조류도 세고 먼 거리에서 대상어 입질 올 때, 보통 참돔이나 부실이나 좀 그런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놀고, 또 한겨울에 감성돔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때는 좀 멀리 던져야 됩니다. 멀리 던지고 깊이 노려야 되고, 씨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써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그 조류 상황에 맞고 그 수심에 맞고 그 공략 거리에 맞는 그 어신찌를 선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동조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수심이 10m라 가정할 때 여러분들 채비를 어떤 걸 쓰겠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도리를 보던 눈도 좀 약하고 밑밥을 어떻게 뿌려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아직은 어렵죠. 자, 그럼 일단 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은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수심이 3m 정도 되면 3비, 5m 정도 되면 5비, 10m 내외 정도면 0.8이나 1호, 그 다음에 뭐 15m, 20m 되면 1.5나 2호 이렇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신찌는 이 수심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조류의 상황에, 조류의 강약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조류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초심자 시기에는 이 조류를 보는 눈이 좀 약하고 조류의 강도도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접근하시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한 조류, 내만큼의 수심 3m, 5m 이렇게 나오는 데는 내만큼 아무래도 좀 이 조류가 약하죠. 왜냐하면 주변이 다 섬이고 막힌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할 때 약조류, 조류가 약할 때는 3비에서 5비 정도를 쓰시면 적당합니다. 3비에서 5비. 감성동 같은 경우는 초가을에는 3m, 5m 정도의 내만큼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가을이 깊어지는 10월달 정도가 되면 조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보통 그때는 수심이 한 7, 8m건, 깊은 데는 한 10m 정도, 요 정도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보통조류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보통조류.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0.8에서 1호, 그 정도를 쓰시면 적당하고, 그 다음에 조류가 조금 빠르다 싶게, 이제 강조류가 되면, 그때는 1.5나 2호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기본 어신찌 선정 요령을 그렇게 가지시고 자꾸 낚시를 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채비가 원활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또 안 가는 경우도 있겠죠. 안 갈 때는 한 단계 호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호를 썼는데 채비가 진행이 잘 안 되고 탐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단계를 낮춰서 0.8호를 쓰든지 1호를 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너무 채비가 조류가 강해서 빨리 흐르게 된다, 1호를 썼는데 그럼 1.5나 2호로 채비를 바꾸셔야 되겠죠. 낚시는 현장 상황이 달라지면 부지런하게 그때그때 이제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채비와 미끼와 밑밥이 잘 동조돼야 입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반유동이든 전유동이든 이건 동일한데 지금은 반유동 위주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밑밥과 채비와 미끼가 잘 동조되게 하려면 부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가 가까이 물 수도 있지만 멀리서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신찌가 원투성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유동찌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투성이 좋아야 멀리도 던질 수도 있고 가까이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 원투성이 좋은 찌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찌가 있으면 잘 보여야 됩니다. 찌가 미끌림이 됐는지 입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어신찌가 잘 보여야 그게 판단이 되겠죠. 보통은 상부 쪽을 무광 도장을 하고 이 햇빛이 반사돼도 이제 눈이 안 부시게 상부 도장 처리를 하는 어신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정 상황이 조금 더 회사 쪽에서 더 가더라도 낚시인 입장에서는 잘 보이니까 좋죠. 신성이 좋은 찌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낚시를 그렇게 하면 입질이 안 오는지 오는지 잘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해야 됩니다. 어신찌는 사실 예민한 게 상당히 또 중요하죠. 예민성이 있는 찌를 또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멍찌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계란형으로 조그만 찌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변화를 많이 받습니다. 뭐 파도가 많이 친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너울이 친다든지 그런 경우에 좌우로 까불거림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낚시인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딱 안정감 있게 있어야 입질이 오는지 뭐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찌가 막 흔들리면 이게 입질인지 파도인지 미끌림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죠. 어신찌를 고를 때는 예민성이 있는 찌를 또 골라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찌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비를 싹 흘렸는데 미끌림이 살짝 되었을 경우 보통의 반유동찌들은 살짝 떠오릅니다. 살짝.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이죠. 살짝 떠오르는 게 잘. 그래서 제가 항상 수면 아래 찌 맞춤을 하십시오 하는 게 뭔가면 수면 아래 최대한 바로 밑에 있게 해놓으면 미끌림이 돼서 떠오르는 그 폭이 좀 커지기 때문에 낚시인들, 특히 조심자 시기도 그렇고 이제 낚시를 좀 하셔도 그렇고 부분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신찌가 살짝 떠오르게 되면 아, 미끌림이 됐구나 이러고 살짝 잡아 당기셔야 돼요. 살짝 잡아 당기면 살짝 빠지고, 예를 들어서 본류대가 왼쪽으로 흐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낚시인들이 원줄을 잡고 그 지점을 벗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채비를 잘 당기고 밀고 해서 수중에 있는 근처 입질 예상 지점으로 보내고 피트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이 어신찌의 조정성도 좋아야 됩니다.
이 시인성 부분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잠시 비교를 해드리면 상부 무강인 경우에 하고 상부가 유강인 경우 이 시인성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상부 찌너들이 반딱반딱하니까 이 유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시면서 잘 안 보이게 되죠. 예, 눈이 부시면서. 근데 이래 무광 처리가 되면 빛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아집니다. 그냥 뭐 산지를 쓰면 되지, 뭐 그냥 뭐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돔낚시에서는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잡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어신지 선정을 하실 때도 그렇고 모양을 선택하실 때 또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어신지가 이렇게 보면 이래 상부가 좀 넓은 형태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있고 가름한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름한 형태.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상부가 넓은 형태는 주로 어디에 쓰는가 하면 조리가 조금 세고 파도가 좀 있고 수심이 좀 깊은데 그런데 주로 쓰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있기 때문에 조류를 받고 좀 잘 흘러가게 상부가 넓으면 아무래도 조류를 받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이 깊은 경우에도 상부 쪽이 있어야 되고 조류가 세기 때문에 좀 상부가 넓으면 어신지가 잘 잠기지 않고 견디는 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상부가 넓으니까 시인성도 좀 좋아지고 원거리 공략할 때는 이렇게 상부가 좀 팽창된 조금 큰 형태의 어신지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부가 이렇게 좁은 형태, 상부가 좁은 형태는 어떤가 하면 상부가 좁은 형태들은 예민성이 필요로 할 때 사부는 이런 형태의 찌는 벌써 던져놓으면 수중찌를 달지 않아도 거의 4분의 3 정도가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무게들이 조금만 옆에서 뭐 입질을 하든지 건드려도 이제 바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근거리에 유조의 낚시를 하거나 고기가 예민할 때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부가 좀 좁은 형태를 쓰시면 입질을 캐치하시기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계란 형태의 어신지는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그냥 보통 표준적인 상황 좀 예민성이 필요로 하고 그냥 날씨도 잔잔하고 뭐 파도도 적당하고 그런 경우에 보통 그냥 무난하게 근중거리 정도 보통 이제 약 한 10m 내외를 주로 공략할 때 많이 쓰죠. 예. 그럴 때는 이래 무난한 스탠다드형으로 쓰시는 게 좋고 좀 이게 이제 계란처럼 상부도 살짝 깎여있고 하부도 깎여있기 때문에 예민성을 확보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거의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상부가 그 넓이만큼 그대로 쭉 내려온 그대로 쭉 내려오는데 이 경우도 이제 일반 그 필드 상황에 쓰시는 건데 보통 감성 넘낚시 하실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쓰시죠. 그냥 뭐 조류도 적당하고 파도도 적당하고 수심도 7, 8m나 10m 내로 적당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건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좀 더 나눠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면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상부 팽창형, 그 다음에 하부 팽창형, 계란형, 그 다음에 스탠다드형 요 정도만 구분하셔서 이제 어신지를 또 고르실 때 그런 것도 있죠.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그게 채비가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 예비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 찌로 입질을 받다가 다른 찌를 쓰면 입질이 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비용도 갖추시고 어신지를 선정하실 때는 이런 요령으로 중요성을 판단하고 선정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감사합니다. 아빠와 딸의 낙엽 여행기 눈뜨면 바다 3화 11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FSTV에서 만나요. 와우.